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왔어, 오케이. 자, 좋아. 와. 와. 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제가 오늘 멀리 갯바위에 낚시하러 왔는데요. 새벽에 제가 무늬오징어를 잡아서 한번 낚시해 보려고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빨리 에깅 준비를 해 가지고 한번 무늬오징어 잡아서 무늬오징어를 미끼로 한번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얼른 채비해 볼게요. 그래도 약간 옆바람이라 그나마 난데 맞바람 아니거든요. 와, 지금 여기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오늘 원래 이제 뒷바람이 예고되어 있었는데 지금 왼쪽에서 이렇게 불어오거든요. 아, 옆바람이 이렇게 보니까 액션이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원줄도 지금 06호 쓰는데 오른쪽으로 많이 날려요 지금. 그래서 최대한 수면에 원줄을 붙여가지고 다트 액션을 하겠습니다. 다트 액션이 날 것 같아요. 지금 그 원줄을 드니까 날려가지고 캐스팅을 이쪽으로 했는데 애기가 저쪽에서 옵니다. 와, 지금 바람이, 이 바람에 대해서 지금 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와, 좋아. 와, 또. 오, 또. 힘 좀 쓴다, 이놈. 와, 좋아. 어우, 힘 좀 쓰죠? 와, 이거. 오이구. 참, 사이즈 좋습니다. 야, 사이즈 보세요. 네. 아, 여기 이제, 오징어 잡은 거 있죠? 얘들 데리고, 이제 낚시하러 가겠습니다. 오, 사이즈 좋아. 오징어 세 마리 잡은 거, 요 녀석들 데리고, 한번 찌라키트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와, 지금, 갯바위를 가고 있는데, 좀 갯바위가 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갯바위화하고 장갑 필수입니다. 갯바위 타실 때는 꼭 혼자 오지 마시고 이렇게 동료랑 같이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낚시의 미치다 제프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프님도 오징어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무늬 오징어의 위력을 단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징어, 무늬 오징어. 이놈을 요 끝에다가, 네, 요렇게 달았습니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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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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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자, 차고 나와봐, 나와봐. 여기서 딱 맞고 있어야 돼. 문어가 있다. 잡았잖아. 와, 나이스. 야. 문어입니다, 문어. 아니, 바로 그 다리 밑에 보여 가지고. 야, 진짜 전문가. 아, 멋집니다. 문어, 문어. 오케이. 지금 찌가 한 30m 정도 흘러가면 거기서 바로 입질합니다. 지금 이제 고기가 들어왔어요. 계속 이제 밑밥을 쳐 가지고 앞까지 고기들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조류가 세가지고 계속 흘렸었는데 지금 오른쪽 왼쪽에 다 원투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꾸 줄이 꼬여가지고 제가 줄을 못 틀렸거든요. 아, 또 여기 보세요. 들어가죠. 오, 가져간다, 가져간다. 왔어, 오케이. 와, 나이스. 오케이. 오, 좋아. 오케이. 야, 좋다. 오이고. 좋아, 이거 뭐야? 떠라, 떠라. 아, 카선생. 아, 이 카선생. 됩니까? 아,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방에 들어왔나? 자, 됐습니다. 네, 저 주세요. 제가. 고맙습니다. 무늬 오징어. 와, 이거 지금 세 번째 쓰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네. 아주 잘 먹습니다. 계속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대상어 정도만 안 잡히고 다 잡히네. 아이고, 이거 참. 오케이, 찌릿찌릿찌릿. 왔어, 오케이. 우와,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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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우, 고등어 보내줄게요. 자, 가라. 무늬 오징어는, 그러니까 이렇게 쇼파이트가 나도 이렇게 미끼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또 와서 봅니다. 이게 이 좋은 거예요. 지금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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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왔어. 와, 야, 오, 힘 좋은데. 와, 이거 뭐야? 얘 트리발리 같은데? 트리발리 같아. 아니, 씨, 아니구나. 아, 진짜. 내가 오늘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진짜 미치겠다. 자, 가라. 네, 만조가 한 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만조 보기 전에 식사부터 하고 만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석밥 해 먹겠습니다. 이거를 바닥에 놓고 지금 몇 번 해먹어 봐서 이제 잘 합니다. 저도 요 안에 요거 빼고 소스 집어넣고 이제 물을 안에 선이 있어요. 선이 요렇게 요 선까지 물을 딱 내고 딱 됐어. 딱 됐고 얘를 닫아야 돼요. 이제 얘를 닫고 됐고 그 다음에 얘를 요 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숟가락 챙기고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냥 물 집어넣으면 돼요. 됐어. 그만. 그 다음에 얘를 닫아줘야 돼요. 놔두면 이제 금방 끓어요. 자, 끝이에요? 끝이야. 또 이제 요거는 라면에 밥 쇠고기 미역국이고 요거는 짬뽕 맛. 어떤 거 먹을 거요? 미역국 먹을 거요? 짬뽕 먹을 거요? 짬뽕. 짬뽕. 오, 좋았어. 사나이 울리는 짬뽕. 10분 다 됐습니다. 지금. 오우. 낚시에 미친다님. 미쳐버려. 자, 다 됐어요. 아, 군대에서 먹던 포크 숟가락. 야, 이거 완전 군용인데 진짜. 와, 좋습니다. 일단 비주얼 합격. 이거 저 미역국에다 밥 말아 먹는 건데 맵구나. 와, 저는 완뽕. 완뽕에서? 네. 오, 좋아. 잘했어. 비주얼 이렇습니다. 미역국에 밥이 딱 말아져 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우와, 이랬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지난번에 낙심병주를 한번 가서 먹었는데 낙심병주도 좋아했습니다. 이거.
얼른 먹고 2차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오징어 대가리. 무늬 오징어 대가리 한번 써볼게요. 자, 앞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끼우고 반대로. 빼내서 앞쪽에서 다시 바늘이 나오게. 자, 어우, 이렇게 써볼게요. 어우, 좋다. 빨리 간다. 오, 이처럼 찔찔찔찔. 아이고, 이게. 아이고, 오, 아이고, 아이고, 힘쓴다, 힘쓴다, 와, 힘쓴다, 와, 좋아, 이야, 좋습니다. 와, 아프다. 아니야. 와, 오, 또 씨. 아이, 사이즈 엄청 커, 이거! 야, 이거 부시리급인데, 부시리급. 와. 와. 어우. 멀리서 보니까 큰 놈이 오네. 오. 와. 야. 야, 사이즈 좋다. 야, 이거 먹을 거 좀 나오겠다. 요. 야. 와, 한 손도 안 돼. 오, 사이즈 맛이. 야. 아우, 씨, 무거워. 어우, 흔들리게 안 돼. 오, 됐다. 어, 감사합니다. 어, 팔 아파. 이야. 이야, 이거는 뭐. 진짜 돼지다, 그치? 우와. 대박이다. 어, 손맛은 진한데. 이야, 얘는 진짜. 우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부시리. 이야. 부시리 꾸꾸덩이다. 와. 큽니다. 오, 좋아. 오늘 대상어인가? 참돔. 야, 꾹꾹칠리기 참돔이다. 천천히. 이거 잡, 반드시 잡아야 돼. 찌지마. 지면 안 돼. 참돔이다. 나이스. 이야, 오늘 나왔어. 참돔 나왔어, 나이스. 하이파이브. 이만 아닙니까? 아, 오늘 대상어. 참돔 나왔어. 야, 내가 고등어 다 잡아서 잡은 거예요, 이거. 와, 좋아. 오우,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다. 야, 좋았어. 야, 오우, 사이즈 좋은데요? 어. 오우, 좋아. 아, 나 빨리 채비해야지. 지금 남구윤 할 때가 아니야. 나도 빨리 채비해야지. 지금 바닥에 참돔이 들어왔는데, 중층에 있는 고등어 때문에 채비가 바닥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고등어가 잡혀요. 아, 지금 속공으로 내리려고 지금 속공 채비를 했는데 그래도 뭡니다. 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아, 지금 제프님이 참돔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아, 제 마음이 지금 엄청 지금 분주해졌습니다. 한 마리 잡아야 돼 나도. 오, 찌릅니다. 찌릅. 왔어. 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왔어. 여기 왔어. 한번 더. 왔어. 오케이. 어? 자, 요번에. 요번에는 왔다. 와, 좋아. 네, 왔어. 이렇게. 오, 예, 감사합니다.
지나죠? 아싸! 네, 들어가죠. 맞어, 오케이. 오, 좋다. 이거 좋아. 들어갑니다. 저도 들어갑니다. 왔어. 먹어라. 들어가죠. 왔어. 야, 이제 파도도 너무 높아지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제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지금 낚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와, 이 앞쪽에 보조가 너무 많습니다. 와. 자, 오늘 잡은 잠깐만요. 조갑니다. 문어 도망갔다, 문어. 자, 이렇게 잡고 와, 참돔은 제프님이 잡았습니다. 와, 제프님 화이팅. 네, 이렇게 오늘 무늬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와, 참돔이 가까이 붙은 줄 알고 왔는데 저는 못 잡고 제프님만 잡았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큰 사이즈의 참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